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도픽스의 갈릴레오 옵티컬 트레몰로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현대 과학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천문학자, 철학자이며 수학자였습니다. 도픽스는 사운드 차원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싶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사람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갈릴레오는 다양하게 조절이 가능한 탭템포와 모듈레이션 컨트롤을 탑재한 풀 아날로그 옵티컬 트레몰로입니다. 갈릴레오의 핵심은 트레몰로를 생성하는 고품질 포토다이오드를 제어하는 내부 아날로그 오실레이터로 입력 신호의 왜곡 없이 트레몰로 효과를 매우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 드디어 기능적인 부분이 언급이 됐고요. 이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 이탈리아 브랜드인데 이탈리아의 네임드 뭐 과학자 뭐 혹은 미술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실존했던 위인들도 그들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뭐 기술이 쓰였다 그러는데 그거는 좀 나간 것 같고. 저는 이탈리아 사람의 특유의 표현 방법이라고 봐요. 맞아요. 아까 현 PD님이 살짝 하실려다가 안 하셨던 게 뭔지 알아요. 근데 이탈리아 분들이 왜 TV 쇼 크로마에서 보면 이거를 없애면은 말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축구 선수들도 보면 항해하러 갈 때 이렇게 어깨부터 올라가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의 그 언어적인 표현력 자체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감성적인 영역이 많지 않겠는가. 네? 예를 들면은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이제 현역으로 뛰실 네? 때 이제 기술들을 하나씩 성공할 때 한국 해설과 외국 해설 나라별로 다르죠. 그 이제 바로 번역해서 나온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한국 해설만 뭐 무슨 기술입니다. 저거는 몇 포인트짜리죠. 아 너무 훌륭합니다. 어 성공했어요. 이건데 다른 나라들 환상적입니다. 맘마 미야 나오고 막 한 마리 나비가 날았다가 이거 완전 아름다운 표현을 쓰거든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알겠어요. 도픽스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뭐 로마 신화 뭐 어쨌든 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모든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까지 다 모아서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완성을 시켰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사운드가 좋지 않았다면 호되게 까였을 텐데. 그럼요. 지금까지 이 모든 타선 걸을 타선 없이 멋있는 타자들이 나와서 계속 홈런 최소 3루타까지 때리고 나가기 때문에 이 굉장히 멋있는 브랜드다라고 맞습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택 트레몰로 효과의 활성화 시점을 조정합니다. 스무스 트레몰로 효과의 강도를 조정합니다. 시메트리 트레몰로 효과의 시간을 조정합니다. 뎁스 트레몰로 효과의 양을 조정합니다. 탭 스피드 탭 스위치를 눌러 선택된 탭 속도를 셀렉터를 사용해 조정합니다. 스피드 트레몰로 효과의 속도를 조정합니다. 스피드 모드 트레몰로 스피드 모듈레이션을 제어합니다. 탭프 스위치, 탭템포로 트레몰로 속도를 조절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크리스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 네. 이건 뭐 사실 바로 들어도 상관없죠. 네. 여기 보시면 스위치가 있는데 일단은 그냥 정속도로 네. 미세하게 걸렸거든요. 걸린 듯 만들리죠. 뒤에 따라오면서 떨리죠. 이거 스무스를 한번 높여볼게요. 오늘 리뷰도 중간중간 계속 말하면서 네. 사운드를 계속 이제 바꿔 이제 현피님 막 돌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똑같은 리프를 쳐보겠습니다. 어택 스위치를 바꿔볼게요.
변경해 보겠습니다. 뎁스 좀 확 올려 볼게요. 네. 테일이 그냥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아득하게 멀어져가는 느낌이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이 도픽스라는 브랜드가 처음에 이제 저희가 만났을 때 아무 정보도 없이 이 약간 외관도 어떻게 보면은 이 헐벗었잖아요. 거기다가 진짜 그 이펙터를 상징하는 그래픽 하나만 딱 올려놓고 정말 원초적으로 저희한테 보여졌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도픽스라는 브랜드 자체 저는 아예 몰랐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탈리아 브랜드 예를 들어서 코너스톤도 그랬고 항상 이 이탈리아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기대보다 아득히 넘어선 사운드들을 항상 저희에게 선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친구 역시 그런 분위기에 이 멋진 사운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일반적인 트레몰로 페달들과는 또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이 페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작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막 마음대로 만져봤지만 약간의 학습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고요. 잘만 만진다면 기존에 나왔던 이 트레몰로들과는 비교를 했을 때 훨씬 압도적인 사운드도 연출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아까 은총 씨께서 마지막에 약간 게인을 걸어서 이 코드를 긁었을 때 따라오는 테일 자체가 너무 질감이 아름다워서 제가 넋을 잃고 사운드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트레몰로 단독 페달에 많이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왜냐하면 쓰는 빈도가 굉장히 적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트레몰로 페달이 디테일하게 만질 수 있는 페달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페달 중에서 내가 트레몰로를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 성격도 다르고 이제 좋아하는 페달이 다른데 트레몰로 좀 진심인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만지고 싶은데 현행 트레몰로 중에서는 찾기가 좀 어렵다. 근데 예를 들면 디테일은 많은데 소리가 내 마음에 안 든다. 라든가 여러 가지로 트레몰로가 생각보다 그냥 막 쓰고 대충 쓰면은 많은데 아이 뭐 어쩌다 쓰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내가 후춧가루 뿌리듯이 아니면 뭐 저기 미원 넣듯이 이렇게
하겠다. 주제로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아 근데 나는 조금 그래도 메인으로 좀 많이 써. 네. 나는 미원을 음식에 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좋아해. 사람이라서 그리고 나는 되게 많이 넣어 미원을. 그런 사람이라면 되게 가장 그 디테일하게 만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분들한테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한 줄평을 네. 네. 트레몰로 안에 디테일을 담아내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트레몰로의 디테일을 가장 많이 지금 잡을 수 있는 페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줄평 도픽스 혹은 이탈리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음악을 사랑하는 나라다. 이 제가 축구 대표팀 중에 이탈리아 가장 좋아합니다. 멋있거든요. 선수들이 이 물론 굉장히 오래된 선수들이지만 또띠 비에리 그 누구죠? 판타지스타 바지오 바지오 아, 바지오 로베르토 바지오 뭐 포함해서 이탈리아 선수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 외모도 그렇고요. 뭐 예를 들어서 권투를 하다가 축구를 하러 온 선수들도 있었고 어쨌든 이 이탈리아가 이 뭔가 이 남자들이 봐도 매력적인 남자들이 맞습니다.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음악에 있어서 굉장히 진심인 나라가 아니었나. 코너스톤을 봐도 그렇고 이 도픽스를 봐도 그렇고 정말로 진심인 나라가 아니었나를 도픽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차베커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